치수를 재고 5시간 동안 관광을 하고 오면 그 사이에 옷이 만들어진다? 사고, 입고, 버리고 매년 반복되는 옷과의 전쟁.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의류 생산 단계에서 배출되는 폐섬유류는 하루 약 224톤, 의류 폐기물 배출량은 하루 평균 259톤입니다. 이 많은 옷을 제조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연간 120억 톤. 비행기나 선박이 발생시키는 탄소야보다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첨단 기술을 이용해 불필요한 의류 폐기물을 줄이는 방안들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여기 이 옷은 생산 과정에서 버려지는 원단 폐기물이 거의 없습니다. 3D 프린터로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옷을 그대로 뽑아내기 때문이죠. 이게 원단을 이렇게 짜서 그걸 이제 잘라내야만 이 사람 몸의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잘라내는 과정에서 이게 완전히 로스가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할머니가 예전에 뜨개질을 해서 본인의 사랑을 손자한테 나눠주던 그것이 고도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첨단화됐다. 환경 친화도시로 꼽히는 전라북도 익산에 5개의 공장을 하나로 통합한 스마트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곳. 모든 공정 과정이 프로그래밍에 따라 자동화돼 있어 자원과 시간을 모두 절약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절약되냐고요? 오전에 신체 사이즈를 측정한 뒤 한나절 동안 신나게 익산 관광을 하고 오면 오후에 완성된 옷을 입어볼 수 있을 정도. 이러한 첨단 기술의 발전은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하고 익산 쪽에서 지속적인 협력, 그리고 세심한 배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안착하고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삶의 방식, 일명 생태문명을 추구한다고 하는데요.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이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지구와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지향하는 요즘, 꼭 필요한 옷만 사서 오래 입는 소비자의 습관과 환경에 대한 책임을 고민하는 기업과 지자체의 변화 덕에 쉽게 사고 쉽게 버려지는 의류 산업 관행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